비가 온대더니 바람이 쌩쌩 돕니다. 오늘은 남구 많은 집 어르신 댁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직도 이렇게 난구를 엄청 많이 해놓으셨어요. 참 정겨운 집입니다. 지금 담장이 다 나무입니다. 난구로 담장을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강아지 어디 갔지요? 주말에 산에 왔어요. 산에 왜요? 무사리 꼬꾸로. 저기 쫓아갔나 보다. 네. 어르신이. 무사리 꼬꾸로. 무사리 꼬꾸로 갔대요. 여기 왔다. 어디? 여기. 왔다. 이리 와. 일로 와. 아이고. 고사리 꺾었어? 많이 꺾었어? 예. 아이고, 이쁘네. 한 마리 안 왔네. 한 마리 너 왜 니 혼자 왔죠? 더운가 보다. 물 먹어. 금방 올라갈까? 아, 인기척 들고 쫓아왔나? 집 지키려고? 지난겨울에 고기 좀 잡았어요. 아이고. 좋다, 좋아. 아, 진짜. 밭을 엄청 잘 읽어 놓으셨네. 강아지야, 일로 와. 깡돌이. 깡돌이. 이름이 깡돌이라고요? 깡돌아, 닭은 어디 갔지? 아직 아. 안 땅을 못해 나갔지. 이리 또 참전 용서를 폐도 주더라고 눈표시고. 닭은 닭장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 수탉 하나밖에 없네. 네, 암탉이 다 없어졌네. 아이고, 이렇게 장쪽대도 이렇게 예쁘게 꽃잔들에다 심어 놓으셨고요. 아, 너무 예뻐요. 야, 이 안에 화장 장쪽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앞에 둘러싸인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들 너무 아름답지요. 야, 오늘 빨래 말리기 참 좋은 날이네. 저녁에 눈은 비 온대는데. 아, 겨울에 덮었던 담요를 이렇게 빨아 놓으셨어요. 잘 말리겠지요? 볕이 말 좋아서. 아, 나물 택해 오셨어요? 나물 뜯으셨구나. 아, 할머니가 고사리 네? 고사리가 많이 나니까. 우와. 시꺼버라냐 산을 사달라 그래. 와, 엄청 많이 뜯으셨다. 얼마나 달라니까 6,000원을 달라고. 아이고. 다배 먹고. 예.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돈을 내가 그냥 주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하라니까 아실 때 하나. 그래 그 6,000원 중 산을 사줬더니까 고사리 어찌 끊었어요. 고사리요. 이야. 못 끊어 가지고. 고사리가 엄청. 어머, 이거 솜털 봐. 두릅두릅하고 저건 취나물인가 보다. 나물을 이렇게 많이 뜯어다 놓으셨어요. 이건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또 말리셔야 되겠죠. 손이 많이 가네. 그때 당시에 68년도 때 붙들려 갈 적에 강제로 갔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 자원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전 용사가? 아니요. 아니 지원에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아니 지원은. 네. 지원은 나중에 72년도 이때 이제 그 마지막 때 돈벌로 가. 아. 그런데 68년도 이때 내 6학년 때인데. 네. 군대 안 가려고요. 아주 그 집에 보면 감새들 우는 거요. 아, 거기 가기 싫어서. 어머니, 아버지, 형, 네. 동생, 누나들이 그냥.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렇지. 예. 그렇지. 죽을 그렇지. 전쟁터를 가는데. 아, 60%가 죽어서 갔는데 뭐. 아유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안 가고 기피자가 된 사람이 있어. 야. 아, 군대는 안 간 거야, 저기야.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을의 실정인데 그러한 그 월남전이 아 지금 총 월남전에 간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엄청 많지 않죠. 어. 예. 보상을 달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지금 야당에 지금 야당에 보면 이석수가 많으니까 요번 그게 대선이 야당이면은 우리가 보상을 자꾸 먹겠는데 예. 지잖아요. 주지 안 되지. 사람이 모자라니까 안 되냐 이게 되면 안 되겠다 네. 그 문제는 그걸 없애 치우려고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인상전을 주려고 한다고 아. 그런데 줘야 돼 그 이제 뭐 저 저게 대차 권도 닦는 것도 있고 아. 우린 다 먹기를 그때 지금 돈으로 50만 원 고백이 못 타먹었어요 아. 이게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요 조장님 재수 없는 사람은 난 재수 없었는데 거기 가서 두세개월 것도 한 달 저게 사단에 아. 가서 또 받고 살자 아유 여기서 오음리 가서 한 달 받고 살 또 거기 가서 또 한 달 또 받고 춘천 오음리요? 네 아 거길 오음리 갔다 온 사람이라 해야만 그 저 월남을 갔어 아 참 모든 사람이 춘천 오음리 가서 교육을 받고 아 그래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하천인가 행복해 하천인가 그건 그렇지요 네 하천이죠 예. 그 부대가 아, 지금 또 없어졌어 공수부대가 있어 왜 힘들어? 아 그때는 힘들어 짧게 내봤네 그러니 나는 그 월남 가서 하는 건 아직은 전통만 하기 때문에 특수계획을 사단에 가고 연대해서 여기는 화장실로 아 옛날 푸세식에서 약간 개조가 됐네요. 할머니는 지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가셨대요. 지금 고사리고 뭐고 뭐 잔뜩 뜯어 놓으셨는데. 업무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그걸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 주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세기 씨를 맨날 설득도 정신을 하는데 쏘면 주면 그걸 항상 줬단 말이야. 그래가 이제 생각하면 죽더라도 그걸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 나무는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나무가 까매요. 꼭 숯 같아, 숯. 얼마나 오래전에 해놨으면 숯같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가마솥에다가 불 떼서 고사리 말리면 잘 되겠네. 이게 다 산에서 나오는 물인가? 그게. 고사리 여기다 삶으면 좋겠다. 아, 지금 안에서 삶아. 안에서 삶아요? 지금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고사리를 삶나 봅니다. 이 벽은 아직도 이렇게 흙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이 나무가 완전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놓은 지 오래돼서 숯검둥이가 됐어요. 뒤에는 첩첩산중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 흙으로 황토흙으로 벽이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댁은
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요. 저기도 화장실인가? 앞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정선 남구 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잠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